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 사는 방법이 출현합니다. 응? 사람이 나와야 사람 사는 방법이 출현하지. 이 방법이 출현하면 모두 다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야. 동물에서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진화 발전을 하는데 이만큼 노력하는 이유가 사람 되려고. 사람 되려고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동물에서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못 쓰고 중생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사람 이름을 못 쓰고 인간이라는 소리를 쓰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자를 두어갖고 아직까지 사람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사는 거는 동물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을 뭐로 할 일이 아니고 진화 발전하는 과정이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물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공존하고 살 것이다. 하나, 지식인들부터, 너희들은 지식을 갖춘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게 처음 희생하고 간 에너지를 먹고 지식을 갖춘 겁니다. 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부터 사람으로 등극하고 거듭나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만인을 득되게 사는 홍익인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라고 내 힘을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나를 불태워서 나를 던져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요렇게 살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류는 이때까지 운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남긴 유산, 지식이라는 것을 전부 우리가 먹게 되고 이걸 다 갖추게 되니까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세상에 사람이 널리 이롭게 될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세상에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고 기쁜 일을 만들어내고 행복함을 만들어내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돌아가시게 해드려야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하늘 남기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도 영혼이 아주 행복하게끔 이게 환이 원한이 환이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손이 즐거우면요, 우리 그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즐겁죠. 내가 즐거우면요, 내 조상이 즐겁습니다. 이제 조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찡그리고 울고 있잖아요. 조상이 같이 울어요. 여기 조상입니다. 근데 내가 즐거우면 조상이 즐거워요. 근데 내가 기쁘면 조상 어때요? 조상이 기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조상도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행복한 나는 주인공이니까 난 직접적으로 행복한 것이고 조상은 간접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절대 조상이 즐겁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천도를 내주고 빌어주고 뭐를 해줘도 조상의 그 한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인문 시대에 지금 열고 나가야 될 우리의 숙제에 섰다 이 말이죠. 노동자는 내 조상들의 자손이에요.
지식인도 내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오늘날에 살고 있는 층층마다의 우리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상의 어를 빛내라. 우리 어릴 때 이걸 배웠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한테만. 우리 숙제였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고생을 할 때는 조상들도 마음을 졸이고 뒤에 붙었죠. 어떻게 했어든 저 내 자손 저거 도우려고 고생을 하니까 이 자손들이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는 즐거울 이제 낙을 일으킬 때다. 고생 끝에는 낙이 일어나야만 정확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는 고생을 했으니까 낙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 지식인은 고생을 안 했으니까 낙을 일으키면 안 돼요. 지식인은 이 노동자들이 나를 지식을 갖추게끔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원리가 우리 노동자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내 우리 국민들이고 이것이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만들어주면 나는 그걸 보고 기쁜 겁니다. 기뻐야 되는 거라 이게 우애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즐거운 거 우애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즐거워할 때 나는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그 일을 지식인들은 만들어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못 만들어내주면 너희들은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일이 없다. 지식인들이 지식을 갖춰갖고 할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 너희들 죄는 엄청난 겁니다. 백성들 고생한 모든 에너지를 내가 먹고 내 할 일을 못하면 너희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죽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너희들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무슨 결과가 지금 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만 되는. 우리 일을 찾아서 했다라고 하면 나를 뒷바라지한 이 노동자들이 즐겁게 살게 해줘야 되는 것만이 너희들이 일을 했다라고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바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경제인들 이 전부 다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설계가 나와요. 1차로 고생했다면 2차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 저 답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1차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고생을 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이 세상을 이루었다면 2차 일은 1안이죠. 이게 고생인 거는 2안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은 일 속에 있는 것이지 보람 있는 것은 일 속에 있는 겁니다. 돈 많이 줘갖고 갖고 저 유럽에 가서 놀고 있다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람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보람 있는 일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고생을 하는 일이 돼요. 고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자는 그 다음에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을 설계해 주는 게 지식인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식인들이 이러한 법칙을 모른다라는 거죠. 뭐를 설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2차적으로 뭐를 해야 될지 이걸 지금 가닥을 아무도 못 잡고 있는 거죠. 이 나라는 지금 2차적인 도약의 길로 지금 접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2차적인 일은
분명히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이루어놓은 이 바탕 위에서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뜻있게 살아가는 이런 일을 설계를 해서 2차적으로 우리 삶이 넘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됩니까?